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무좀을 좋아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식초를 사서 물에 담그고, 수대에 물에 담그서 해놓고 몇 분 동안 기다리고. 절대 우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식초물 뭐 이런 거 하다가 더 뒤집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서 홈케어는 안 했으면 좋겠어. 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축하고 뜨겁고, 그리고 햇빛도 잘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되게 잘 살죠. 그래서 발은 최대한 건조하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발에다가 뭐 햇빛을 대놓고 비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최대한 건조하고 뽀송뽀송하게만 해주면 무좀은 그렇게 악화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좀의 호발 부위는 발이고, 발에서 가장 잘생기는 부위는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 사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벌려지기도 힘들잖아, 생각해보면. 네, 거기가 제일 벌려지기도 힘들고 제일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접히지가 않잖아요.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좀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발가락이 좀 짧고 딱딱딱딱 붙어있고, 그런 분들이 잘 생겨요. 발가락으로 사람 잘 꼬집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좀이 잘 없어요. 민간요법으로 좋아지는 걸 전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식초물에 담가라, 뭐 리스테린에 담가라,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은 피부에 자극감만 주거든요. 물론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은 적정 pH만 유지를 해주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 pH미터, pH 측정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pH가 한 3.5에서 4.5 정도로 이렇게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에다가 발을 담가 놓으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알잖아요, 식초는 산성이고, 이게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피부 표면에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심한 농도로 담가 놓게 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관을 태우는, 최대한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이거 병원에 와서 바르는 약 처방 받고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하게 발라주면 무좀은 좋아져요. 병원에 가서 진료비 뭐 한 6,000원? 5,600원에서 6,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에서 처방 좀 받아서 약국 가서 약을 받는데, 약값도 한 2,000원에 3,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무좀을 좋아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식초를 사서 물에 담그고, 해수대에 물에 담그서 해놓고 그 한 몇 분 동안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뭐 했는데 가끔 따갑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과 기타 여러 가지 귀찮은 비용, 그런 거 기회 비용을 다 하면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무좀의 초기 단계에는, 그냥 바르는 것만 발라줘도 돼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 또는 손 이런 부분이 벗겨지면서 가려운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심하게 가렵지는 않고, 이제 이런 정도의 증상이면 무좀으로 의심이 되죠. 피부과를 가면 아, 이거 무좀입니다, 또는 긁어서 하는 그 곰팡이 검사를 해서 곰팡이가 많이 나오네요 확인이 된다면 바르는 약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식초물 뭐 이런 거 하다가 더 뒤집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병원 매출로 따지면 그렇게 부작용 내서 오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아, 근데 병원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원 배를 불리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면 민간요법하고 부작용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릴게요. 근데 의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오셔서 바르는 약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초기에 와서 약 처방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진료비 얼마나 싸요. 너무 좋아. 그래서 병원 와서 진단 한 몇천 원, 한 4천 원, 5천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와서 진단 받고 이야기 듣고 하면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무좀은 가렵냐 안 가렵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무좀은 가렵지 않아요. 습진은 가려워요. 그러니까 습진과 무좀을 섞어서 혼동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습진은 알러지 반응이고 알러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가려울 수가 있고요. 무좀은 가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감염이 되면 그 가려움이 조금 느껴질 수는 있는데, 가려움증은 증상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에 뭐가 났을 때
가렵다 그러면 습진이고 이거 뭔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가렵네 이러면 무좀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약 처방 받으시면 되세요.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무좀하고 습진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우면 습진, 가렵지 않으면 무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긴가민가 하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바로 3초 만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